영화 배우 조니 뎁과 아내인 앰버 씨가 그들의 애완견을 데리고 자가용 비행기로 호주로 입국한 뒤 호주 당국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호주 당국은 각각 부, 히스토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스러운 요크셔 테리어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2년 연속 올해의 가장 섹시한 남자로 뽑혔던 조니 뎁이 이 강아지들을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한 애완견 미용실에 데려갔습니다. 농무부 장관인 바나비 조이스 씨는 조니 뎁 씨에게 72시간을 주고 애완견인 부와 피스토를 미국까지 데려가든지 아니면 그 동물을 안락사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잭 스페로우 선장이 그의 복실복실한 베스트 프렌드들을 몰래 숨겨 바다를 건너 데려왔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조니 뎁은 현재 다섯 번째 캐리비안의 해적을 촬영하고 있으며 이번 상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농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 이후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사회에 자신이 초대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